마라탕, 마라찌개, 마라떡볶이, 마라엽떡, 마라라면, 마라피자, 마라찜닭, 마라크림 스파게티, 마라닭강정, 마라우동, 마라돈가스에 이어 이번에 마라맛 비빔면, 마라치킨 피자까지 등장했다는데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식품 전문 기자, 다이어트 걸 유튜브 기자가 직접 먹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걸 기자입니다. 요즘 마라 계열 신메뉴가 많이 등장했다 하는데요, 마라맛 비빔면이랑 마라치킨 피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세끼 마라 메뉴도 먹어보겠습니다. 짜스 치팅 데이 딱 돼. 현재 시각은 8시 40분 아침. 간단하게 마라 비빔면으로다가, 가격은 네 봉지에 3,750원. 소스가 원래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 마라 별촌 소스가 있어요. 오, 되게 맵다. 자, 이렇게 완성이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다이어트니까 상큼하게 양상추와 단백질 계란까지. 처음 맛은 비빔면인데 마라 향이 진짜 나네요. 그리고 확실히 더 매운 것 같아요. 이 소스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밥만 넣는 걸 추천. 원래 마라탕이랑 마라샹궈를 다 뜨겁게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원하게 먹으니까 되게 새롭다. 아침 잘 먹었습니다. 짜잔, 점심은 근본의 마라탕. 맷집이어서 단계는 2단계로. 저는 솔직히 종종 마라탕이 다이어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채소와 고기 위주로 먹으면 많이죠. 마라술 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으로는 마라피자를 시켜 먹을 건데요. 와우, 비주얼 쩌는데? 마라 향이 제법 나긴 하는데요. 그리고 매콤해요. 어쩌면 아까 먹은 마라탕보다 좀 더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라 찐덕후한테는 아쉬울 정도의 마라가. 마라가 은은하게 묻어있어서 피자랑 은근 잘 어울리네요. 이 마라의 그 알싸함이 잡아줘서 느끼하지 않아요. 오늘 끼니 중에 제 개인적인 최애는 바로 마라탕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원조는 느낄 수 없나 봐요. 마라수유를 이 정도 했으니까 내일 조지는 필라테스는 아주 그냥 마라맛으로 찾아줄게요. 지금까지 뉴스페이스의 다이어트 전문기자 다이어트걸이었습니다.